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진 속에 뭐 사물들이 있겠죠. 예,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있는 위치를 이렇게 추측해서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예,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지리 감각도 필요하고요, 지식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게임인데. 예, 오늘의 도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예.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예, 구독해 주시면 저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겠고요.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항상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도전 한번 시작해 보죠. 총 5라운드로 되어 있고요. 예, 한 라운드당 5,000점씩 5번 해야 됩니다. 25,000점이 만점인데, 예, 3분 내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죠. 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이 안 뜨네요. 예. 아, 봅시다. 좀 미국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좀 가볼까요? 저기 표지판이 있죠. 저런 거 빨리 좀 가서, 예, 표지판을 좀 보고, 예, 어느 나라 뭐 러시아 분위기도 좀 나고, 예, 영어 분위기, 영국, 아, 영국이래, 미국 분위기도 좀 나고 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뭐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지금 침입수림이 많은 거 보니까 북유럽일 수도 있어요. 이르톨라스디 사타마. 여러분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핀란드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침입수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표지판 보시면 무슨 무슨 토스, 무슨 무슨 투스, US로 끝나거나 이렇게 지명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핀란드인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핀란드로 추측을 하는데, 보십시오. 여기 나무들도, 뭐라고 하나요? 무슨 나무라고, 자작나무라고 해야 되나? 예, 뭐, 자일리톤 나오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 많이 한다고 하죠. 사우나 할 때 자작나무로 자신의, 그, 신체를 조금씩 때리면 혈액순환이 되게 잘 된다고 그러죠. 예. 핀란드 같은 느낌이 지금,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표지판에 아까 전에 지명 나오는 게 파란색이었잖아요. 그것도 북유럽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거 지명이 나와 있네. 근데 지명을 알아도 뭐 핀란드 어딘지, 핀란드가 넓거든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핀란드는 호수가 많고 그런데, 아, 어디쯤일까요? 핀란드, 일단 핀란드는 맞는 것 같고요. 자, 핀란드 어디쯤인지를 추측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대충 추측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대충 핀란드의 북쪽일까 남쪽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자, 한번 가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핀란드인데 전혀 감을 못 잡겠다 그러면 여러분 핀란드의 뭐 정확하게 중간을 택하는 수밖에 없겠죠. 좀 덜 틀리려면, 그죠? 네. 헬싱키? 무슨 무슨 타마였는데? 아, 여기 있구나. 아니야. 여기는 어디야? 여긴 러시아인가? 적당한 러시아. 러시아는 진짜 땅 무지하게 넓어요. 잘 모르니까 지금 20초밖에 안 남았죠? 그냥 중간으로 찍힐게요. 여러분, 조금 덜 틀리려면. 근데 핀란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찍었지만, 핀란드 맞네요. 그런데, 저쪽에, 이쪽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핀란드 너무 북쪽을 찍었으면 더 틀렸을 텐데, 딱 중간을 찍어서 그나마 많이 안 틀렸죠. 그래서 470km 떨어져 있는 곳을 찍었네요. 아니, 핀란드 맞춘 것만 해도, 뭐, 만족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여기는 영국입니다. 예. 제가 왜 영국인 걸 알았냐면, 딱 나오자마자 알았죠. 벽돌집.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동차의 뒷 번호판이 노란색이죠. 그러면 이거는, 빼박, 영국입니다. 영국은 이렇게 아기자기해요. 집들이. 그죠? 굉장히 아기자기하죠. 예. 예, 영국이 어느 지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근데 영국인 건 확실합니다. 그죠? 예, 보시면, 어디냐. 글레노드로드? 글레노로드? 보시면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죠. 여러분, 특이하게도. 영국계통은 그렇습니다. 영국계통은 자동차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차선은 왼쪽으로 다니죠. 글렌코 로드? 글렌코?
어디일까요? 추운 지방 같진 않죠, 여러분. 스코틀랜드나 이쪽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런던보다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게 좀 궁금한데 조금 더 한번 좀 조금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찾아봅시다. 참, 역시 여기 보세요. 집집마다 이렇게 이 작은 마당에 집집마다 이렇게 식물을 심어 놓고 이런 것을 보면 그 나라의 좀 문화 수준을 알수 있습니다. 영국 국민들 이거 보세요. 여기 화단을 아까 전에 보셨습니까? 예쁘게 가꾸는 거. 이 선진국 사람들은요, 일단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쪽에 못 사는 나라가죠? 그러면은요, 그냥 환경을 아무렇게나, 환경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꾸며놓고 살아요. 아무렇게나 꾸며놓고 그냥 방치해놓고 살아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영국의 할아버지는 정원 가꾸는 거 좋아해서 이 작은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가꾸는 거 보이십니까? 참 예쁘죠, 집도, 그죠? 이게 영국의 이 클라스입니다. 영국이 괜히 선진국이 아니라니까요. 자, 영국에 그러면 런던 근처인 것 같은데 런던 일단 남쪽으로 찍어볼게요. 네, 런던의 남쪽이 아니라 북동 쪽이었네요. 콜체스터 위쪽에 있는 입스위치라는 곳인데, 네, 영국은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틀려봤자 그렇게 많이 안 틀립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문제예요. 여긴 어딜까요? 야, 여기도 또 영국인가? 와, 여기도 뭔가 꽃이 피어 있네요. 어딜까요, 여기는? 좀더 가봅시다. 여기도 좀 단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뭐라고 써 있나? 뭐 여기 지금 보이나요? 표지판 같은 게 있나요? 숫자만 써 있네요. 시장을 써 있고, 여기 보면 무슨 창고 같은 게 있고, 농가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아, 표지판이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조금, 캐나다 같은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침엽수도 좀 있고 한거 보니까. 근데 저런 창고 같은 거 보면 또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지금 그걸 찾아야 됩니다. 글자가 나오는 걸좀 찾아봐야 돼요.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어디야, 여기가? 오, 되게 깨끗하네요. 그쵸, 여러분? 캐나다 아닐까요? 아하, 1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표지판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다니는지도 모르고 지금 저기 무슨 깃발 같은 게 보였는데 저와 여러분 뭐 멋있다. 이런 집에서 살고 싶네요. 깃발이 보였는데 아까 전에. 56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찍어야지 뭐. 저 뭐야, 양이야. 아, 캐나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여러분 틀려도 좀 엄청 틀릴 것 같습니다. 캐나다 너무 넓어서. 아, 캐나다 아니라 미국이었네요. 아, 그래도 미대륙이라서 다행이네요. 아, 오하이오 주구나. 오하이오주 얼마 전에 제가 미국 탐험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에 올렸는데 되게 아름다운 곳이네요, 오하이오주가. 사람들도 잘 사네. 그래도 그요. 그다음에 4라운드입니다. 여기는 풍력발전소가 있네요. 와, 풍력발전소?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란 뜻이고. 자, 여기 저쪽에 뭐가 지금 표지판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콜박스.
미국일까요? 미국인 것 같죠? 콜박스라고 해서. 아, 아닌가? 자동차가? 저기 뭐가 보이네요, 그쵸? 저기, 저큰 표지판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있나? 컴다인. 골든, 무슨, 카지노? 돼 있네. 카지노? 약간, 미국 같은 분위기가 드는데, 여러분, 카지노가 있는 거 보니까 혹시 네바다주에 라스베가스 근처 아닐까요? 그런 거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쵸? 네바다주가 사막이니까, 여기 좀 황량한 지역을 보니까, 그쵸? 서부기, 서부인 것 같고. 예, 아,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저쪽에 한번, 저 빨리, 아, 이거 진짜 컴퓨터가 느려가지고요. 빨리 가는 것도 잘안 돼요. 저기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자, 뭐라고 쓰 있습니까? Fuel, food. 여러분, 한번 네바다 주위를 찍어볼게요. 쭉. 야, 이거 진짜 마치면 되게 기분 좋겠다. 여러분, 콜로라도, 유타, 여기 라스베이거스 근처. 그런데 찍어볼게요. 아, 이거 맞추면 진짜. 아니네. 여기네, 여기. 여러분. 야, 완전히 멕시코 접경이네요. 그죠? 바하 칼리포니아랑 멕시코 접경에 샌디에고 밑쪽에 여기네요. 와. 자, 13,000점입니다. 지금 현재 한번 15,000점 넘어봅시다. 자, 여러분 또 영국 나왔죠? 영국, 그죠? 벽돌 지배, 그죠? 차가 왼쪽으로 다니고, 그죠? 뭐 히스 레인, 히스라고 하는 꽃이, 그게 황무지 그건데, 황무지에서 자라나는 꽃인데, 조금 북쪽인 것 같은 느낌? 그래도 뭐 함부로 이렇게 좀 하기는 어렵죠. 아, 북쪽? 아, 북쪽. 거기서 봐봐. 킹, 민스터. 브릿지노스. 더들리. 민스터. 거기서 봐. 북쪽. 거기서 봐. 이렇게 하면. 북쪽으로 가면 민스터가 있는 곳이다. 민스터. 민스터가 어디야, 근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민스터. 아, 영국으로 가서요. 영국에서 지도를 보면서 찾는 게 이런 경우에 요령껏, 그쵸? 이게 좋을 것 같고. 대충 보면 그렇게 북쪽은 아닌 것 같은데. 민스터란 데가 어딨냐, 도대체. 브릿지노스가 어디야? 입스위치, 브릿지노스. 노리치, 노리치, 킹스린, 보스턴. 야, 여태피 보스턴이 여기도 있네. 킹스, 혼시, 요크, 리즈, 스카버러, 노스 요크? 아니죠. 노스 뭐였더라? 아, 브릿지노스. 브릿지노스 어디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지? 그죠? 랭커스터, 캐직, 메리포트, 칼라일. 토머스 칼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죠? 멋을 벌어? 아니지. 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북쪽은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도 한번 이쪽을 찍어볼게요. 중앙으로. 영국인 건 확실합니다. 네. 와! 여러분, 43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스튜어 브릿지라는 곳이었네요. 예. 네. 아싸, 그쵸? 해글리 로드라는 데였네. 와, 아유, 브릿지노스 로드가 있네. 와,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브릿지노스 이거를. 아, 어쨌든, 오, 마지막에 높은 점수 받아서 지금 몇 점이야? 자, 볼까요, 한번?
18,000점 맞았네요. 나쁘지 않은 점수입니다. 예. 여러분, 역시, 여기서, 역시, 미국 대륙에서, 틀렸네요. 그죠? 여러분, 여기, 캐나다 찍었는데, 오하이오주였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봐주셔서.